논란이에요. 그제 재보선 투표 당일에 개표 상황실에 내 자리는 왜 없냐며 당 사무처 직원의 정강의를 발로 걷어차며 욕설을 했다라는 논란입니다. 당 사무처 당직자들, 폭력 갑질 송 의원, 즉각 의원직 사퇴하라. 송원석 의원은 폭행을 부인하다 하루 지나서 사과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후회한다며 말입니다. 자, 주호영 원내대표는요, 야당이 반사이익 얻은 선거라는 점 잊어서 안 된다. 이런 때일수록 스스로 처신의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데, 정익진 변호사님,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당직자의 정강의를 걷어찹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자기 자리 없다고 정강의 걷어차면 되겠습니까? 이런 모습 때문에 사실은 야당이 국민들에게 지난 선거 내내 외면받아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때 장교로 군대를 가면 그러면 위 상관한테 뭐 까인다 이런 이야기 했고, 난뭐 저희 때는 여러 뭐 기자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런 그 일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는 기재부 고위관료 출신 아니겠습니까? 기재부에서도 저렇게 정강의를 발로 걷어차이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지금 주호영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국민의힘이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 실패에 대한 그런 분노나 이런 것들이 그 영향이 있던 거지, 이렇게 스스로 잘해서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국민의힘에게 많은 사람들이 저 정도면은 제명감 아닌가, 이건 폭력을 행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저렇게 정강의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좀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이재명 기자,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뭐, 안 돼요. 있어서는 안 돼요. 특히 저 선거 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당에게 굉장히 좀 중요한 현안이 걸려있는 날에, 자, 이런 행동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 사무처도 강하게 비판을 했고, 만약에 사과하지 않으면 탈당해라 이렇게까지 요구했던 것도 아마 같은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송원석 의원이 바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떠나면서 남긴 마지막 말이 뭐 조금 전에 정영진 변호사 얘기했지만, 국민의 승리를 야당의 승리를 착각하지 말라. 이것이 내가 볼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럼 바로 가장 옆에서 비서실장으로서 가장 옆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보필했던 의원이 마지막 행동을 저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런 점에서 뭐 뒤늦게 사과를 했지만 저는 뭐더 사무처에 가서 본인의 진심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